홈팀의 라인업부터 저희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수현 골키퍼가 오늘 선발로 출전합니다. 김진래, 최호종, 김영찬, 김태호가 백포를 구성하고요. 정이웅, 김원민, 최재훈, 김영도가 2선, 그리고 알렉스와 마르코스가 최전방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원정팀 서울 이랜드의 라인업도 짚어드립니다. 김영광 골키퍼가 오늘도 골문을 지키겠습니다. 유지훈, 전민광, 김재현, 김태현이 백포를 구성하고요. 김재웅, 박성우, 김준태, 최호백이 2선, 타구선과 비엘키의 비치가 최전방에 위치하겠습니다. 자, 주심의 휘슬소리와 함께 13라운드 경기가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FC 안양이 되겠고요. 오른쪽 서울 이랜드 원정팀입니다. 왼쪽으로 길게 열어주고 있습니다. 김태호 받아냈고요. 하지만 여기서 차단되려던 찰나에 다시 한번 띄워줬습니다만 김영광의 안정적인 처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아, 네. 저기서 좀 밟혔네요. 그렇습니다. 좀 스터드로 지금 찍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역시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듯하고요. 김태호가 흘려줬고요. 다시 한번 리턴 패스 받아내고 있습니다. 김태호 본격적으로 앞서갑니다. 김태호! 아하! 위쪽으로 살짝 벗어났습니다. 네, 움직임 자체가 일단은 좋았습니다. 네. 스스로 중앙을 가로지르면서 윙어가 어느 정도 측면에서의 공간을 보여주고 있을 때 중앙 쪽 가로지르는 선택을 한 게 일단은 좀 주요하게 먹혔던 장면이었었죠. 그렇습니다. 게다가 안양이 흐름 잡은 것 치고는 슈팅을 못 만들었는데 네. 그 슈팅을 이제 시도했다는 것 자체 네, 거기서 이 장면의 의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 측면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FC 안양 공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잘 됐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호! 여기서 충돌이 있었습니다만 자, 일단, 네. 네. 공격자 쪽 파울이죠. 네. 섀도도 섀도지만 이 패스 하나의 네. 진이 아주 대단했는데 그래도 김영광 골키퍼가 나오는 타이밍이 나쁘지 않았던 아주 좋았던 상황으로 간주가 되죠. 그렇습니다. 아, 또다시 거쳐서 왼쪽 측면에서 바로 크로스 띄워줍니다. 네, 중앙 쪽입니다. 슛! 정면! 계속 공격진이 중앙 쪽으로 상당히 가깝게 모여들고 있는 구조에 있기 때문에 네. 풀백의 측면에서의 크로스 그리고 그거를 어느 정도 수적인 여유를 살려서 어떻게든 받아내는 안양의 패턴 여기서 계속해서 좀 창의적인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받아냅니다! 위쪽으로 살짝 벗어납니다. 자, 측면으로 연결을 해줄 수도 있었지만 자기에게 접근이 그렇게 빠르지 않다 보니까 네. 네, 먼 거리에서의 슈팅으로 어느 정도 분위기를 가져오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두 명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 사이를 뚫어냈습니다. 최우백도 싸워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사이 뚫어냈습니다. 네. 바로 슈팅까지 그러나 궤적이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른발로 띄워줍니다. 헤더! 정면입니다. 분 전에 있었던 그 프리킥 찬스에서도 매서운 장면을 보여줬었는데 이번 세트피스 다시 한번 헤더! 살짝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도 사실 궤적이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들어갔다면 거의 뭐 한 골을 헌납하는 것과 다름없던 순간이었어요. 자, 마크가 전혀 붙지 네. 않았고 전혀 쫓아가지 못했고요. 무엇보다 최우백의 킥이 컨디션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아, 자, 그렇습니다. 김진래의 네. 패스를 끊어냈던 서울 이랜드였는데요. 여기서 파울! 또다시 교체 카드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네. 네. 최재훈이 지금, 지금 이런 카드가 있는데 있기 때문에 이게 퇴장인데요. 만약에 옐로 카드면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아하. 이미 주심의 손에 카드가 들려 네. 있었고 네. 판정이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FC 안양에게 정말 커다란 악재가 찾아오는 게 될 텐데요. 후반전 체력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미 한 명의 퇴장자까지 발생하면 이것은 굉장한 치명타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던져줍니다. 최호백 왼발로 띄워줬습니다. 막아냈습니다. 전수현의 선방. 자, 지난 맞대결 실수로 패배에 사실 1조가 됐었던 전수현의 네. 전수현 키퍼였는데 이 골로 스스로 네, 이 선방으로 마음의 빚을 좀 덜어냅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휘슬 소리가 울리면서 전반전 0의 균형을 맞춘 채 종료가 됐습니다. 더 윙어와의 협업이라든지 네. 측면에서 지원이 더 좋을 겁니다.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진영이 바뀌었습니다. 왼쪽 서울 이랜드, 오른쪽 FC 안양입니다. 연결이 됐는데요. 자, 좋습니다. 슛! 오! 가슴으로 가까스로 막아냈던 전수현이었습니다. 뭔가 뒤에서 오는 볼을 잡는 과정에서 조차의 네. 판단을 네, 스스로가 지금 판단을 좀 아쉬워하는 것 같습니다. 최우백 오른발 바로 띄워줍니다. 헤더!
자, 다시 한번. 네. 네. 아, 정재희 선수의 네. 투입을 이제 결정했군요. 정유영 선수를 빼줍니다. 지난 경기에서 동점골의 주인공이었던 정유영이 빠지고 정재희 선수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분위기도 괜찮고요. 자, 띄워줍니다. 헤더! 로서 위용을 뽐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이랜드로서는 앞쪽에서 먼저 헤더를 너무 쉽게 내준 것, 네. 앞으로 들어가는 위치에 있는 선수를 너무 쉽게 내준 것에서 이 실점의 빌미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알렉스의 무려 최근 세 경기 다섯 골을 넣는 돌발과 네, 이래서 있으죠. 기세를 확실히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치 안양 송골 선수 같은 오늘 투지가 있어요. 자, 마르코스 바로 올려줍니다. 네, 네. 팀을 구하냐 마느냐의 또 하나의 포인트였습니다. 지금은 뭐 거의 네, 예. 전민광 자책골이 지금 될 뻔했는데 될 뻔했어요. 오, 바깥쪽 최후배. 바깥쪽 네. 자 그리고 왼쪽에 이었습니다. 터치우 슈팅. 오, 오. 이거를 거둬냅니다. 하지만 자, 다시 한번 최후배 최후배 슈팅. 슈팅. 몸으로 막아냅니다. 야, 네. 풍우가 지나갔습니다. FC 안양이고요. 자 헤어 최후배 넘겼고요. 마르코스가 높게 네. 띄워줍니다. 김원민이 마크하면서 싸워주고 있습니다. 오른발로 바로 띄워주는데요. 예, 김희치. 아하, 네. 나갔습니다. 네. 완전히 안양 쪽 좌우 공간이 열린 상태였어요. 아. 근데 이게 너무 강하게, 너무 길게 뻗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왼발! 오! 아, 정면으로 가고 말았군요. 오늘은 전수혁 골키퍼가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저기에서 치고 올라갑니다. 라인 아직 나가지 않았고요. 빠릅니다. 정재희. 정재희 치고 올라갑니다. 나중에 크로스. 슈팅! 빠뜨립니다. 골치로! 세계골을 터뜨리는 FC 안양입니다. FC 안양 2연승. 이렇게 캐리를 그쪽 하이퍼 타보가 너무 잘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주인공이 결국 정재희입니다. 오늘도 이 정재희가 창출한 찬스 아니겠어요? 그렇죠. 문드로가 어쨌든 네 김영광 골키퍼가 잘 막긴 했습니다만 이 세컨볼은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세기골 득점하면서 오늘 경기 최종 점수 2대0으로 FC 안양의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양에게 더없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수적 열세였는데도 교체 수라라도 이렇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